직감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근데 내가 촉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모르겠죠. 뭔가 느낌이 쎄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근데 이건 내 심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이 이제 무당 있잖아요. 그러면 무당은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봐. 온 사람도 바람핀 거를 맞추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 남편 바람핀 걸 못 맞춘다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느낌만 있다고 솔직히 바람핀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 같아요. 저는 이건 제 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신 받기 전이죠. 네. 그러니까 신 받기 전이더라도 나는 신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남들보다도 직감이 좋고 남들보다도 영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화경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얘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내 눈으로 보였던 것 같고 화경으로 스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나 몰래 뭐 술집을 갔어. 그러면 이 새끼 뭐 술 먹으러 갔나 보다. 이런 게 내 직감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근데 내가 촉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모르겠죠.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근데 이건 내 심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내가 너 술 먹으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걔는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물증을 찾으면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런 식으로? 네. 뭐 꿈으로나 이런 식으로 전달받는 건 아닌 건가요? 꿈으로 전달받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화경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보는 영상을 보는 분들은 보면 아니 뭐 그거야 뭐 촉으로도 알 수 있고 핸드폰 검사하거나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영상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화경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어떤 건지. 화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또한 화경이고 삼안이라 그래요. 삼안. 네. 이쪽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요. 네. 머릿속으로 스치듯이 보는 것 또한 화경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지 않았는데 실령님 전에서 보신 거예요. 그거를 화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의 형태나 귀신의 모습이나 귀신 왜 그 뒤에 뭐가 이렇게 스친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잠시 잠깐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봤어. 근데 실령님 중에서 보고 너 이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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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신 분이 있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제자는 분명히 못 봤어요. 근데 내 입에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화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러면 손님으로 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화경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네. 선생님께서 점사를 해줬는데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람을 피는 거를 뭐 제자님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보다는요. 집안이 파탄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 알겠습니다. 그럼 바람 피는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살들이 되게 많이 꼈다고 하잖아요. 네. 이성에 관심을 끄는 살들이. 뭐 도화살이나 뭐 홍염살이나 그런 거예요? 살이 그럼 실제로 껴있는 분들은 바람필 확률이 높나요? 바람필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뭐 주변에 이성이 많다든지 주변에 꼬이는 남자가 많다든지 주변에 꼬이는 여자가 많다든지 약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새끼 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기운 자체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뚱뚱하고 못생겼어. 근데 남자가 이상하게 꼬여. 이상하게 남자들이 그 여자만 보면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런대요. 네. 근데 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도화살이 있어. 네. 그러면은 뭔가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바람을 필 것 같아요. 저희 신령이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끼는 다분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한 여자만 바라보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내가 어중간한 여자를 만났어. 그럼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